자, 여기 어디냐? 바로 옆에 한주먹님, 형님. 한주먹.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에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아, 저희 또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좋은 소식인데 힘들어요. 그렇죠. 많이 좀 육아에 좀 지쳐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지금. 아이고, 저한테 아까부터 얼굴이 갔다 그러는데 저 되게 오늘 컨디션 좋거든요. 그러면 속상합니다. 어깨 운동하시는 거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어깨 운동하려고 합니다. 아, 제가 어깨 좀 살려주세요 형님. 어깨 죽었어요 진짜. 아, 어깨가 예전보다 좀 죽은 것 같긴 하네. 어깨 약점이신 분들 이 영상 꼭 한번 시청해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그러면 이제 3피로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부터 먼저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머신으로 시작을 해. 한 20개, 30개 정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손잡이를 잡고 하는 건데, 손잡이를 잡으면 개인적으로는 전면 쪽으로 힘이 좀 쏠리는 느낌이라 얘를 손등에다 얹어놔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는 가슴이 죽지 않게 천천히 내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또 죽어버리면 측면 긴장이 풀리잖아. 승모는 눌러놓은 상태에서 그냥 팔에 멀리 던져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멀리 던져주세요. 어깨를 후인을 시켜. 완전 눌러버리고 고개도 들고. 그렇지. 다 내리지 마. 다 내리지 말고. 그렇지. 주먹을 쥔 상태에서. 그렇지.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렇지. 완전 열고 해야 전면적으로 힘이 많이 안 쏠리고 긴장이 많이 안 풀리니까. 아, 전면적으로 안 들어간 거 같아. 확실히. 후보자들은 할 때 주의할 점이, 선피로를 하게 되면 어깨 힘이 빠져버리면 프레스할 때 치면 그런 분들 선피로 안 하는 게, 프레스부터 박아야 돼.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거예요. 밀리터리 프레스가 조금 좁게 잡고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앞으로 빼서 하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전면 쪽으로 힘 많이 쏠리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게 잡고 팔꿈치를 일부러 좀 옆으로 빼. 요새는 이런 식으로 밀거든. 측면 쪽으로 조금 분산을 시킬 수 있게. 어떻게 해도 전면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 그걸 조금 분산을 시켜주는 거야. 팔꿈치 옆으로 빼서 상하근을 늘려준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벌렸는데 어깨에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깜짝깜짝 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턱 위치까지 내려왔다가 다 펴주셔야 돼요. 기지개 펴듯이. 그래야지 근육을 다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많이 내려왔는데 아프신 분들은 가동 범위 줄여도 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가동 범위를 많이 가져가셔야 된다. 여기서 너가 하던 습관을 살짝 버려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늘려서. 그렇지. 그렇지. 둘, 셋, 넷. 거울 속에 본인 모습 보면서 하세요. 하나, 바벨을 계속 응시해. 둘. 운동은 포커스, 포커스, 집중. 셋, 여덟. 옆으로 빼주면서. 아홉. 10개까지만. 하나만 더. 쭉. 오케이. 그렇지. 자, 이제 후면 운동을 할 건데, 고립이 중요한 운동이라 머신으로 하는 게 더 잘 먹더라고. 머신 있는데 덤벨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일단은 의자 높이를 좀 최대한 올려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가슴을 앞으로 붙여줘.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지면 후면 상하근에 자극이 안 나거든. 팔꿈치를 살짝 올려서 딱 걸어주는 느낌으로. 팔꿈치는 살짝만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던져두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둘. 셋. 죽인 것보다 세우니까 후면으로 잘 들어가네. 네. 다섯. 여기다 다 집중을 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올리면서 팔꿈치 펴지 말고. 하나. 그렇지. 확 짧게 봐. 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그렇고, 리어 델트도 그렇고, 후면 측면 상하근 할 때 포인트가 그거야. 몸통하고 팔이 분리돼 있어야 돼. 얘들이 같이 막 이렇게 움직여 경직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깨가 식후면이 좋아지고 싶은 거야? 그냥 어깨 전체가 어깨 약하니까 전체가? 다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어깨 쪽이. 그러면은 비교적 약하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중상급자분들은 레이즈 동작 있잖아, 매일 해야 돼. 너 어깨 할 때만 하지? 어깨 할 때만 해요. 고립 위주의, 자극 위주의 운동들은 볼륨을 엄청 많이 가져가. 그래야 네가 그 극복할 수가 있어. 어깨가 지쳐버리면은 다른 상체 운동이 안 되니까 가슴을 하고 마무리 운동으로, 등을 하고 마무리 운동으로. 매일 하면은 진짜 많이 좋다. 매일마다?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할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프레스가 어떻게 해도 팔꿈치가 몸통 앞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전면쪽 힘이 많이 쏠린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팔꿈치를 뒤로 빼줌으로써 측면쪽으로 더 많이 분산을 시켜주는 거야. 측면쪽으로. 이게 할 때 주의할 점은, 비하인드 운동할 때 어깨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 동작을 안 하셔도 됩니다.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리터리 프레스를 요 정도 잡았으면 한 비염 정도 더 넓게 잡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가동 범위는 이 귓불 높이에서 목 뒷덜미까지 내려왔다가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다칩니다. 여기서 수직으로 뒤통수에 붙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삼겹근을 좀 늘려준다 생각하고 늘려서 귓불 높이까지 목 뒷덜미를 터치하고 올라온다 생각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급자 운동이에요. 네.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만 해야지. 들어가서 지금 처음 나 지금 이거 처음 해보는 앉았다 일어났어. 자 팔꿈치가 살짝 몸 뒤쪽으로 그리고 더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늘려주고 그대로 밀어보세요. 팔 90%만 드세요. 네. 그렇지 잘한다. 네. 아홉. 야이. 오케이 그대로 앉아서 내려놓고 프레스 할 때 승모 많이 안 쓰네. 앉아보면 말랑말랑해. 분리돼서 프레스하는 느낌이 들어. 아 좋은데? 어 이거 진짜 좋은데? 항상 프리를 진짜? 하더라도 스미스처럼 연습을 하셔야 돼. 셋. 여기 만져보면 말랑말랑해. 석연이가 이제 깨달았어. 어깨 힘이 들어갔어. 됐어. 오오 올라왔어요 지금. 뭐야? 오. 아 근데 이거 느낌 좋다. 나 잘 봤지. 한 가지 또 설명드릴게. 항상 이 루틴이 내가 후면을 하고 이걸 들어가요. 아, 그거 왜 겠어? 선피로 그렇지. 그것도 선피로 개념인 거야. 후면을 했으니까 프레스도 약간 후면으로 가져가는 거지.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게 후면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분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후면 먼저 자극시키고 얘를 해야 그나마 후면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머신으로 할 때 승모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다 했잖아. 네. 후면 할 때? 네. 그래서 덤벨로 하는 원래 내가 옛날에 많이 하던 거. 그래서 상체를 살짝 벤트오버 자세로 살짝 숙여주고 덤벨을 모서리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 틀어. 그 다음에 그냥 대각선으로 팔꿈치 살짝 붙어서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돼. 많이 따라했어.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 이런 식으로 덤디우라고 명칭을 지었었는데 덤벨 뒤로 후리기. 덤벨 뒤로 후리기? 이거는 승모근 개입 많이 적어서 맞아. 썸리스 그립으로 잡으셔야 돼요. 썸리스 그렇지. 그립 대학생은 하나 둘 쭉쭉 그냥 던져줘. 쭉만 해주고 다섯 여섯 일곱. 오. 오. 괜찮나? 잘 올라오나요? 초보자분들은 이 사이드 레터 레이즈가 그냥 옆으로 나란히에요. 옆으로 나란히 이 상태에서 그냥 피고 1초만 버티고 내리세요. 천천히 1초만 버티고 내리고 옆으로 나란입니다. 팔 펴고 이거 되게 어렵게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요. 옆으로 나란히 펴고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이거는 보통 이제 트레이너 소환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보시는 분들이 따라하지 못할 운동이라서. 아 그래요? 이 헥스쿼트 머신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하는 거거든. 7 8 9 어떤 모션도 이걸 못 따라. 네. 야 좋다 이거. 다섯. 옆으로 빼면 여섯. 일곱. 다른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 헬스장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건데 사실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는 초보자들은 가장 좀 메인으로 했으면 하는 운동이야. 전 측면 후면을 가장 골고루 먹일 수 있는 프레스 중에 하나거든. 이것도 바깥으로. 그렇지. 내릴 때 이렇게 모아들면 안 돼도. 이렇게 일자로 유지를 해야 돼. 그래 어깨 텐션이 많이 걸려. 그렇지. 얘도 옆으로 벌어지면서 머리 쪽으로 삼각형만 그려준다 생각하세요. 최악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진짜 딱 좋아. 이 뭔가 궤적이.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거기서도 수축을 다 그냥 어깨만.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세, 그렇지. 머리 위쪽으로, 네. 마지막 불태워서, 하나. 하나 더. 오케이, 그렇지. 좋아.
이제부터 매일마다 레이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비하인드도 집에서 좀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분리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비하인드 할 때는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절 가동 범위가 잘 나오시는 분들이 좀 해야 되는 거지 초보자분들이 했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조심해서 조금씩 보면서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운동 방법도 중요하지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내 채널 아니구나. 내가 한주먹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쇼츠에서 뭐 한두 번씩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바디 디자이너 불당점이니까 오셔가지고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GPT 한주먹이었습니다. 예스쿨 예스쿨.